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제 눈에는 참 아직 다들 아마추어구나 그런 탄성이 나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폄하를 의도는 없고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망하지는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나 회사는 다르죠 삼성을 보면 됩니다 삼성의 전부를 볼 필요 없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움직이는 행보를 보면은 망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얼마만큼 절실함이 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성이 현재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면은 정치적 구호라든지 정치적 판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 미래 전망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을 옹호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앞서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죠. 그 집단이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면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7월 7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내린 주요 조치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랜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컨틴전시 프랜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 지시가 갖고 있는 뜻은 상황을 대단히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이른바 백색 국가 배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리스트가 반도체 소재 3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수출 품목별 개별 허가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규제 여파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끝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란 TV라든지 가전 등 삼성전자가 생산한 다른 완제품에 들어가는 소재까지도 확대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일본의 전방위적 압박에 대비한 전사 위기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치입니다. 일본산 소재부품 전 품목에 대한 90일치 이상 재고를 비축해 주기 바랍니다. 재고 확보에 필요한 비용과 향후 해당 물량에 대한 재고는 삼성전자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삼성전자 구매팀이 국내 협력사들에게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긴급 재고 확보 요청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서 삼성전자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에 속합니다. 엄청난 상황으로 보는 거죠. 이 정도의 긴박감을 한국 정부 내에는 몇 사람 정도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니까 자리만 벗어나면 그만이죠. 세 번째 조치입니다. 안전재고 확보 시안을 이달 말까지 늦어도 8월 15일 이전까지입니다.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3개월 초 확보 시간을 가능한 이달 말까지 해야 되고 늦어도 8월 15일까지 해라. 팽팽한 긴장감이 묻어나는 공문입니다. 7월 18일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 이제 거절되고 나서 8월 15일까지 한한달 정도입니다. 강북점 식점까지 상황이 상당부분 악화되거나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공문의 마감시간 8월 15일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8월 15일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확보하고 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삼성 컨틴전시 프랜의 의미. 자신의 선택 혹은 판단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과 말로서 슬쩍 피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는 위기 상황에 대한 해석 차이가 굉장히 크죠. 긴장감도 다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책임을 질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판단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진솔함과 절박감과 솔직함. 이세 가지입니다. 진솔함, 절박함, 솔직함. 정부 사람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움직임보다도 삼성의 선택에는 진솔함, 솔직함, 절박함이 들어있죠. 왜 잘못 내리면 죽으니까, 망하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선택이 일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해석한 겁니다. 이런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이 제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자신이 삼성전자의 조치를 보고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당부이자 교훈입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정치가 일으킨 문제를 정치가 수습해야 되는데 정치가 일으킨 문제를 정치 스스로가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일본의 보복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협력업체의 재고 확보 요청에는 반도체 소재 3개 이외로 관련 부품이 소재로 확보되는 것을 대비한 조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단순히 수출이라든지 업체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금융을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가지고 보복이 확전됐을 때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야 된다. 전체에 확전됐을 때내 생활에, 내 가게에,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왜? 경제 전체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3개월치 확보 그 이후의 대책은 쉽지 않다. 한국 대표 삼성의 위기 관리조차도 90일이 한계입니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 계획에 묻어납니다. 삼성의 바람은 최소한 3개월 안에는 대응책이 나오리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방위적 보복이 가져올 피해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 정도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호들갑인가?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대체로 유의무한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전망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그런 문화가 참잘안돼 있죠. 항상 당하고 난 다음에 대갱실색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의 구비구비보다 굽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측의 그런 경제 보복을 대함에 있어서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언행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상황을 위중하게 보지 않고 두 번째 일본과 맞서서도 얼마든지 해볼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적을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드물구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만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는 별도로 여러분 개개인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준비를 가정 차원에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서 가동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위기 이후에 또 새로운 많은 기회들이 또 탄생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헤쳐나가시고 그런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제 방송이 여러분의 큰 위로와 또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